안녕하세요. 전 50대라는 이른 나이에 할머니가 된 여자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딸 하나를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산 덕분에 그래도 이젠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딸도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꾸려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젠 한시름 놓고 살라고들 하시네요.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리 허락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게 다 딸과 사위, 그 두놈 때문입니다. 두 놈이 버린 말도 안 되는 일을 수습하는 중이거든요.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속을 끓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상 참 모른다는 건가 봅니다. 제가 딸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홀로 된 엄마를 안타깝게 여겨 그은 사춘기 시절에도 속 한번 썩이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애틋하게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남보다 더 독하게 딸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 딸만 생각하면 미안함부터 먼저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대로 된 밥 한번 차려주지 못했던 나쁜 엄마으니 그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항상 저를 괴롭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딸도 그걸, 아니 단한 번도 그로 인한 불만을 말하지 않았던 거고요. 딸이 8살 되던 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면서 딸을 부양할 책임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왔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까지는 변변하게 돈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학 시절 카페에서 서빙하는 알바 정도 해본 게 제 사회 경험의 전부였답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고 때문에 계획보다 더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된 탓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임신을 한 몸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었으니 당연히 저희 집을 먹여 살릴 책임은 오롯이 남편에게 집중되었죠. 그래도 걱정은 없었습니다. 더 할 나위 없이 성실한 남편은 저와 딸 아이의 미래를 밝혀줄 터전을 마련한다며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해주었으니까요. 그랬던 남편이 있었으니 저야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내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이야 주변에서 암 걸린 사람 찾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답니다. 겨우 30 조금 넘은 그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폐암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담배를 즐겨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누구보다 젊고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암 따위와는 무관할 거라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더 늦게 발견한 거였습니다. 어느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던 남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 덩어리가 남편의 몸 여기저기를 잠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답니다. 그래도 버텨줄 거라 믿었습니다. 의사들이 남의 일처럼 냉국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했지만 그 순간까지도 전 남편의 죽음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만 남겨놓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암은 그조차도 배신할 정도로 사악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남진 단 후 6개월을 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불과 보름 남겨놓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실감조차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마냥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 그리 유혹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두 집안 다 홀로 남겨진 저희를 돕겠다며 마음을 보냈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부양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는 의미였죠.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대학 졸업 후
10년 가까이 일 한번 해보지 않은 30대 여자를 받아준다는 곳은 없더군요. 지금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각 초등학생이 된 딸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생기는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겨우 8살짜리 아이가 아무도 없는 빈 집에 홀로 들어와 제 손으로 밥을 차려 먹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딸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달랐지만 그건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어요. 친정과 시댁이 모두 부산이었으니 어린 소녀를 받으러 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양가 형편도 넉넉지 않아 시부모와 친정부모님 네 분이 모두 일을 하시던 때였으니 더 그랬습니다. 제 이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한 엄마가 딸 아이를 부산으로 보내라고 그러지만 그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남편이 떠나고 무너지다시피 한 제가 딸아이마저 옆에 없다면 제대로 버티고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아이였지만 저로선 딸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사년초 가인 상황이었어요. 딸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었지만 결국 전 공장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양말 공장이었어요. 때론 야근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그 어린 딸이 혼자서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 와선 혼자서 끼니를 챙겨야 했답니다. 지금도 딸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이랍니다. 그래도 딸은 이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여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힘들게 자란 아이들이 철이 빨리 된다는 말은 딸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근을 하고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올 때면 그리 마음이 조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은 반찬으로 엉성하게 차려놓은 밥상을 뒤로 한 채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수도 없이 울었을 딸이 아름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오래지 않았답니다.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집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딸의 얼굴에서 더 이상 눈물 자국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요. 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없는 곳에선 수도 없이 울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앞에선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면 더 힘들어 할 거란 걸 아니 자기가 먹고 난 밥그릇 설거지를 하던 것처럼 자기 얼굴도 깨끗하게 닦아낸 거였죠. 고맙고 미안하고 애틋하게만 한 존재, 그게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남들처럼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참고서도 넉넉하게 못 사줬지만 딸은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혼자서 자식을 키워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 자식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 거란 걸 말입니다. 그래서 딸은 제 자랑이었고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업청으로 제 속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누구나가 아는 상위권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남 괜찮은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해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휴학을 하겠다더군요. 엄마, 나 휴학하려고. 휴학? 왜 한 학기만 더 하면 졸업인데? 그래서 그래. 요새 취업이 쉽지 않아. 기업들이 이미 졸업한 학생들을 잘 안 받아주거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휴학 많이 해. 휴학 중에 입사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되면 그때 남은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하는 식으로 해.
저희 때랑 참 많이 다르군요. 하긴 저희 때야 취업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딸이 졸업할 당시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저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양말 공장 이후 온갖 일을 전전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었답니다. 아무리 수시로 야근을 한다 해도 양말 공장에서 버는 돈은 정말 적었거든요. 그 돈으로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일저일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이 분양대행이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빌라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걸 파는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후배분이 서울에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돈을 잘 번다고 하시는 걸 보고 엄마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성과는 있었어요. 일단 시간 활용이 공장 다닐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돈벌이가 좋았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집이 곧 가다 보니 저희한테 떨어지는 수수료도 컸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벌어주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건 분양 대응을 하다 보니 부동산 정보를 일반 사람들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게 컸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몇 군데 투자를 하곤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첫 먼지를 맡아가며 일하는 돈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의 벌이가 가능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토익도 준비하고? 그런 걸 왜 해? 어학연수 6개월에 드는 돈이 얼만데? 괜찮아. 엄마 그 정도 형편은 돼. 그때가 처음으로 딸에게 우리 형편을 말해준 거였습니다. 딸이 참 많이 놀라더군요. 이젠 형편이 어느 정도로 나아졌다는 건 체감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미주 알고 주 알다 말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정이 어학연수도 못 갈 정도는 아니라는 걸 말하다 보니 몇몇 비밀을 말해주긴 했지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걸 말해주지 않았다면 딸이 그런 짓을 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싶어서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랑 나 살라고 보내준 돈이 있어. 아빠가 보험을 좀 드렸거든. 거기서 돈이 좀 나왔어.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보험을 몇 개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지인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한 거였어요. 사촌 누나에게 하나, 대학 선배에게 또 하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또 하나 같은 시기였어요. 요즘이야 꼭 필요한 것을 골라드는 게 보험이지. 저희 때는 정말 보험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험을 드는 일이 잦았답니다. 남편도 그랬던 거죠. 걔 중엔 제가 아는 것도 있었지만 모르는 것도 적지 않았답니다. 가게를 꾸려 나가야만 하는 주부 입장에선 공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험료 다 보니 가끔 남편에게 그 문제로 툴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제게 말도 안 하고 지인들의 보험을 들어준 게 있었답니다. 그에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보험금을 허투루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할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나중에 정말로 목돈이 필요할 때 써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거의 손대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 돈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본으로 활용했던 돈이었어요. 다행히 그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딸에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빠가 너를 위해 보내준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학연수든 뭐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하기 위해 보험금의 정체를 공개한 거였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다. 그럼 정말 대단하지?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어학연수 다녀와. 싫어. 고작 6개월 어학연수 안 간다고? 내가 취직 못할까? 내가 누구야? 엄마 딸이잖아. 그런 거 없어도 나 취직할 자신이 있어. 그리고 아빠가 남겨주신 돈을 그런 데다 쓰는 것도 싫고, 그 돈은 소중하게 보관하자. 엄마도 그래서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던 거잖아. 너무 기특하다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딸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나 알바해. 떡볶이 가게 종업원. 갑자기 알바는 왜 해? 너 취업 준비한다면서 준비할 것도 많은 애가 알바해. 시간 낭비할 이유는 뭔데? 말했잖아. 다 말할 순 없지만 너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알바는 안 해도 돼. 차나.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용돈 정도는 벌고 싶기도 하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데 그걸 보는 내 속이 편하겠어? 약속할게. 이것 때문에 취업 준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엄마 다 믿지? 세상 사람 전부가 안 믿어도 저만 믿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바와 취업 준비를 병행했답니다. 힘들 법도 한데 딸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긴 언제나 잔소리 들을 일을 만들지 않았던 딸이었습니다. 그때라고 다를 리 없었죠. 그렇게 생각한 게 너무 큰 착각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때를 회상하면 제가 더 반대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알바를 위해 집을 나서는 딸의 얼굴이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그리도 좋을까 싶군요. 그러다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너 요새 좋은 일 있어? 요새 맨날 싱글벙글이잖아. 내가 그랬어. 뭐, 매일매일이 좋긴 하지. 아무래도 수상한데, 너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연애는 무슨 나 늦었어. 갔다 올게. 그제야 딸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었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딸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두세 번 정도 호감을 보인 남자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은 한 번도 없는 아이였답니다. 딸은 제게 비밀을 만들지 않던 아이였으니까 제가 모를 리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뭔가 감추는 게 있지 싶더라고요. 조수진, 엄마 진짜 많이 섭섭하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일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서운하다고. 나 내가 엄마를 서운하게 했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너 요새 맨날 웃고 다니고 저녁엔 핸드폰도 붙잡고 살고 아무리 봐도 연애하는 티가 협력한데 왜 엄마한테는 말을 안 해줘? 그러니 서운하지. 이제 우리 딸도 엄마한테 비밀을 갖나 싶어서. 그런 거였어. 미안한 안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반쯤은 넘겨 짚은 거였는데. 정말로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 더라고요. 좋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자라서 연애를 한다니 좀 대변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빠들이 보통 그러는 것처럼 오직 나만의 것이라 여겨지던 딸을 누군가 뺏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였어요. 누군데? 같은 대학 사람이니? 선배 친구? 설마 너보다 어린 건 아니지? 대학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딸이 만나고 있다는 사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그리 표정이 좋든지요. 그럼에도 전 솔직히 말하자면 좀 실망스럽고 했어요. 떡볶이집 사장이라고 설마 지금 네가 알바한다는 그 가게 사장인디? 응. 나이는 나보다 4살 더 많아. 그럼 27이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게를 차린 거야. 아니 그 사람 대학 안 나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장사 시작했거든. 대학을 안 나왔다고. 순간적으로 제 얼굴에 실망이 서리걸 딸이 보았나 보더라고요. 하긴 평생 우리 둘이서 살아왔는데 그런 걸 모를 딸이 아니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대학이 뭐 중요해?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 엄마도 그 사람 보고 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 감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야 네가 고생을 안 할 테니까. 알아, 엄마 말 무슨 뜻인지. 근데 엄마 진짜 한 번만 만나봐. 그러고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면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딸의 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이 없었기에 겪어야 했던 그 고통들을 딸이 겪지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일을 만나기를 대신 바라왔던 저로서는 그 친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대학을 안 갔다고. 실례지만 이유가 있나? 집 병편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저희 키우시는 거 보면서 대학 가서 편히 지내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을 좀 더 편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대신 일을 선택했습니다. 생각이 참 밝아 보이더군요. 고작 20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수진 일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린다는 게 웃긴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 각오를 보여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 친구가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보나마나 그간 자신이 모은 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이더군요. 그래봐야 얼마나 될까 생각했답니다. 딸의 말대로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뛰어들었다 해도 고작 4, 5년이 전부일 테니 그 짧은 시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을까 싶었거든요. 1억. 이게 진짜 자네가 그가 모은 돈인가? 근데 배달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할 수 없는 시간에는 택배 상하차 일도 했고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러다 분식점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어린 친구가 열심히 산다며 레시피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래서 떡볶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운이 좋아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어머니 보시기엔 그리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저 정말 죽을 각오로 모은 돈입니다. 돈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올바른 건 아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불과 5년 일해서 모으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아끼고 노력했는지를 알겠더군요. 이런 남자라면 우리 수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속물 같지만 부모가 되니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정작 딸을 그 청년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든 건 통장이 아니라 청년이 딸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솜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초수진, 어머니 들고 나면 먹어야지. 반듯한 것은 물론이고 딸을 챙기는 모습 하나하나에 애정이 깃들어 있더군요. 너 또 당근 빼지 안 돼. 당근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착하지. 딸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편식을 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당근과 파는데요. 청년은 이미 그를 아는 눈치더군요. 하긴 당장 우리 집에 손님 자격으로 온 친구가 거리낌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청년이 평소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보나마나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딸에게 음식을 해주었지 싶더군요. 어떠세요? 입에는 좀 맞으세요?
맛있네. 평소에도 자주 하는가? 아, 네. 명색이 식당 사정, 그리고 수진이가 입이 좀 짧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재료를 먹이려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고맙더라고요. 꼭 편식하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고민하는 엄마처럼 청년은 딸을 위해 고심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딸의 선택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몰래 음식 안에 숨기게 했거든요. 여전히 잘 먹진 못하지만 중요한 건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직 수진이 말안 했는데 어머니는 아쉬워할 것 같아서요. 제가 운이 좋아 가게가 잘 돼서 조만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고요. 저도 바쁜데 수진이까지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저의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진이 일안 하고 집에서 쉬게 하려고 합니다. 수진이가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요. 어머니가 수진이 일안 하고 집에서 있으라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총각이 어찌 그리 다부진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수진이가 힘들게 일하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는 데서 기울였던 마음이 원위치로 돌아오지 뭡니까? 결국 청년의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수진이가 조금 난색을 표했지만 사실 일하는 게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제가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하니 수진이를 설득하는데 더 열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남은 한 학기를 마친 뒤 직장 대신 가정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진행됐습니다. 많이 빠른 나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듯하게 사위를 키워내신 사돈들도 사위만큼이나 어질 현명한 시더군요. 아이들 고생시킬 이유가 없으니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걸로 말이 안 나오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던 분이셨답니다. 그런 분들이 네 우리 아이를 시집살이 시키실 분들도 아니었죠. 날이 갈수록 사위에 대한 호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내가 조그만 집 하나 구해놨네. 큰 곳은 아니지만 둘 살기엔 불편함이 없을 거야. 저못 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모으신 돈이라는 걸 아는데요. 저희 살 곳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 성에는 안 차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만간 2호점도 낼 거고 더 열심히 하면 돈도 모을 테니 그때 가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어차피 자네가 가게를 늘릴 심산이라면 자금이 필요할 걸세. 지금 모은 돈을 거기다 쓰란 말이야. 어차피 집은 구한 거고 그 집에서 둘이 재밌게 살면 나도 마음이 편할 걸세. 자네가 좀 불편하겠지만 내 맘 편하게 도와주게. 좀처럼 고집 따위를 부리지 않던 사위였지만 집 문제만큼은 물러서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생각이 올바르다는 뜻이었죠. 그러니 저도 더 물러설 수가 없었답니다. 어차피 딸을 위해 마련한 집이니 덥석 사위가 받았다 해도 괜찮을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좀 걱정이 됐을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닐까 싶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사위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결국 딸까지 나서서 사위를 몰아붙였습니다. 집못 받겠다면 결혼 허락 안 해줄 셈이네. 내 딸이 힘들게 사는 걸 어떻게 보고 있으라 말인가? 협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안 시킬 건 아니었죠. 그 사실은 사위도 알고, 딸도 알고, 저도 알았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했던 건 그만큼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사위가 져주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돈을 버는 대로 어머니에게 그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건 괜찮으시죠?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마이도 한 걸음 물러나 주었으니 저도 그러는 척 신용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개저는 좋은 사이를 얻었습니다. 사이는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호점을 내고는 열심히 일에 매달렸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저희 신메뉴에 추가하려고요. 어떠세요? 수진이 다 좋다고 하니 애 도움이 안 돼서요. 정말 맛있어서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가 말해봐. 정말 맛있지 않아? 무슨 맛이든 사위가 만든 것이면 다 맛있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니 허투루 음식을 만들어낼 리가 없었으니까요. 행복해하는 딸과 사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새 무슨 일이 있나? 수진이가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니들 싸웠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집을 찾아들던 딸이 갑자기 연락을 또 끊었습니다. 처음에야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딸 말로는 이 호우점도 손님이 늘어 가끔 자기가 손을 보내기도 할 정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해서 연락을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3일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없으니 마약 모른 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지 뭡니까? 그제야 덜컥 겁이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툭이요, 배터리가 다된 거겠죠. 제가 수진이한테 전화드리라 드릴게요. 아, 어머니, 저 손님 오셨어요. 아, 이만 전화 끊을게요. 사위 말을 들으니 별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탈이 난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가게로 직접 찾아갔죠. 손님이 와서 바쁘다던 사위의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답니다. 명절날도 문을 열던 가게요. 사위의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안 나오네요. 여전히 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온갖 나쁜 생각을 하며 사위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힘없이 돌아오는 사위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집 앞에서 나오자 사위가 엄청 놀라군요. 아,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얼마나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게 문도 닫아놓고 수진이는 어디서 뭘 하느라 전화기도 계속 꺼놓고 속일 생각 말고 말해.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그몇 시간 농간 나쁜 상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위를 보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아차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너무나 아팠거든 제대로 탈이 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하실 거라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 어머니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사라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가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싸웠니? 그게 아닌데 왜 수진이가 사라져? 사위도 모른답니다. 일주일 전 일을 끝내고 집에 오니 딸이 없었다. 내여 처음에는 어디 잠깐 나간 거라 생각했는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실종신고를 내고 수사를 의뢰했답니다. 아이도 아니었니?
경찰이 힘들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위가 매일 찾아와 퇴근을 하니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대요. 근처 CCTV에 딸이 집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답니다. 딸은 마치 집 앞 슈퍼라도 가는 것처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다였다네요. 그 이후 제대로 딸의 동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대요. 결국 사위가 가게 문까지 닫고 딸을 찾기 위해 미친놈처럼 여기저기를 해외까지 뭡니까? 어디 짐작 가는 곳은 정말 싸운 거 아니지? 네, 그래서 더 미치겠어요. 저희가 싸우기라도 해서 수진이가 나간 거면 이렇게 걱정은 안 되죠. 근데 저희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사위가 울더군요. 저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당장 급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수진이를 찾는 것이 저와 사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둘은 수진이를 찾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딸이 평소 자주 다니는 근처에 플래카드도 내걸고 틈만 나면 경찰서에도 찾아가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고까지 했답니다. 그럼에도 딸은 마치 땅 밑으로 꺼진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저도 사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무의미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있어서 다행이답니다. 사위는 딸을 찾겠다며 가게는 직원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지방도 다니며 딸을 찾는 일에 매달렸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저를 찾아와 잔소리를 들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제가 한 달 전에 해놓은 거잖아요. 아, 손도 안 드셨잖아요. 싱크대는 언제 쓰신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세요. 아, 당장 일어나세요. 나가서 봐두세요. 한 몇 번을 거절한 몇 번은 거절했지만 끝까지 그럴 수는 없었답니다. 사위가 저를 걱정하며 그토록 애원하는데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래선 안 되었으니까요. 푹푹 퍼서 드세요. 어머니, 설마 수진이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죠? 당연하지. 걔가 왜 잘못돼? 그걸 아시는 분이 왜 이세요? 수진이 금세 들어올 테니까 어머니도 힘내고 계셔야죠. 수진이 돌아오면 단단히 혼내주시면 힘을 내셔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드시고 계시면 어째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밥도 잘 먹고 잠도 푹 주무시기로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 배로 안 와요? 이러고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저 오지 말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39D12 화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위의 얼굴엔 어느새 눈물이 가득이더군요. 참 좋은 놈 아닙니까? 사위를 봐서라도 제가 더 힘을 냈어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답니다. 내 모든 것이라 할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도 모르니 아무리 힘을 내자 마음먹어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딸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질이었습니다. 언니, 저 미자요. 함께 분양대행을 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 지방 분양대행권이 있어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였습니다. 저 보고도 함께 가자고 그랬지만 제가 그럴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랑 사정이 비슷한 친구였답니다. 저처럼 차별을 한 건 아니고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후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는 친구였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를 바 없는 친구다 보니 서로서로 챙겨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마치 친동생처럼 지내며 수진이랑 그 집 아이인 영재와 유의 형제처럼 지낸 그런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전화라도 받은 거죠. 그래, 일은 힘들지 않고. 일이야. 뭐 매번 하는 건데요. 언니 있었으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내 사정이 이 모양만 아니었어도 너랑 같이 가는 거였는데? 내가 더 미안하죠. 언니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랬으니. 그래도 알죠?
언니 지금처럼 매일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라는 거. 알지? 그래서 고맙고 미안한 거지. 언니, 나, 수진이 비슷한 애 봤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왜 충주에 있어? 제대로 본거 맞아? 어디서 봤는데 정말 수준이야. 네, 이럴까봐 말할까 망설였다. 니까 언니, 잠깐만. 나말좀 하자.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이래서. 정말 수진이라고 말하긴 그런데요. 암튼 여기 분향 쪽 백사장이랑 근처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차가 신호에 걸려서 잠시 서 있을 때 창밖을 봤는데 꼭 수진이처럼 생긴 애가 있지 뭐요? 근데 반대편이기도 했고 반대편 차들이 스쳐가는 통에 완전히 정확하게 본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탄발리인데 그 여자는 머리도 적당히 길었거든. 그리고 아기도 안고 있었고 정면을 봤으면 분명히 할 텐데 고기도 비스듬히 돌리고 있기도 했고. 그러다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움직여버려서 더는 못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진이 같았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언니. 언니 걱정하는 거 아니니? 당장 내려가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거래처 사장이랑 함께. 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언니 내가 그 동네리라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닐지도 모르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미자가 전화를 끊은 직후부터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제어가 안될 정도였어요. 미자 말대로 제대로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언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면 반신반의했겠지만 비자는 누구보다 우리 수진 이를 자주 본 친구니까요. 그런 비자가 수진이 같다고 했으니 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미자는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집을 나서기 전 사위에 전화하는 건 잊지 않았답니다. 나 지금 충주 가네. 누가 거기서 수진이 비슷한 사람을 봤대? 네, 누가요? 아, 일단 계세요. 차도 없으신데 충주는 어떻게 가시려고요? 또 지난번처럼 돈을 노린 거짓 제보일 수도 있어요. 가더라도 제가 갈게요. 아, 어머니 그냥 계세요. 사위가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걱정이 되니 그런 거였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에야 그런 제보가 뜸졌지만 딸 실종 초기엔 플래카드에 걸린 사례금 노린 거짓 제보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런 제보만 믿고 갔다. 실망만 안고 돌아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사위는 또 그런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달랐죠.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라 수진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요? 그래서 사위의 말도 무시하고 충주로 갔었습니다. 미자가 말해준 동네는 용산동과 호동 사이 어디쯤이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충주였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호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인가 봐요. 택시기사가 이것저것 묻더니 제가 관광객쯤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기사가 내려준 곳이 충주 호감이었습니다. 인공저 수지가 있는 생태공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가 보더라고요. 막상 내리긴 했는데 그 넓은 곳에서 수진이를 찾는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자가 봤다는 그 여자가 수진이일 거란 확신도 없으니 더 그랬죠. 급한 마음에 서둘러 내려오기는 했지만 반나절 헤매고 나니 의자가 본 사람이 수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싶어지더라고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했지만 정말 수진이가 충주에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주 시내에 있는 모텔을 잡고 하루 묵기 했습니다. 그때 사위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충주 가신 거 아니시죠? 벌써부터 걱정이 가득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말안 듣고 충주 와서 하루 종일 헤맨 걸 알면
또 얼마나 사위 맘이 쓰릴까 싶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겠나?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친구 만나고 들어가는 길이야. 시찬에도 굳이 충주까지 갈 필요 없네. 괜히 갔다가 마음만 상하지. 들어가서 쉬게 해. 오늘도 수고했네. 몇 마디 더 나누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밤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살아 생전 단 한 번만 더 딸을 볼 수 있기만을 받았지만 어쩌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단 거라니 시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 피했어요. 모텔을 나와 비자가 말한 그 동네로 가려던 때였습니다. 언니, 어디예요? 충주 온 거죠? 굳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미자한테만큼은 항상 힘든 일을 털어놓으니까요. 미자 역시 그런 내 마을, 아니 내가 충주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차가지고 갈게요. 괜히 엇갈리지 말고. 그렇게 미아가 왔습니다. 미자를 보는 순간 우리 둘은 서로를 껴안고 한바탕 눈물 잔치를 벌였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언니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내가 너라도 전화했을 거야. 얼굴이 이게 뭐예요? 보나마나 아무것도 안 먹었지. 갑시다. 싫다고 손사리를 쳤지만 들어줄 생각도 없더라고요. 미자 운전하는 차에 타고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 말로는 꽤 유명한 설렁탕 집이라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뜨는 둥 마는 둥 설렁탕을 먹고 일단은 분향하는 사무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꼭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부터 몸조리 잘하고. 그래? 안 그래도 사이도 만나면 그 말만 한다. 언니도 언닌데 사이도 안쓰러워 죽겠어. 가게는 제대로 보기나 한대요. 처음 애야 매일 가게 배웠지. 차이가 안 나는 게 떡볶이 가게하고 했죠? 이름이 곧 뭐라더라? 땡땡 떡볶이. 땡땡 떡볶이 그거 체인인가 보네. 아까 오면 그런 이름 적힌 차 봤었는데 체인이라니? 극가게 사이가 만든 거야. 지금 이 호점까지 있는 걸 그나마 일 터지고 나선 이 호점은 닫고 잠깐만 뭐라고? 그 차를 봤다고? 어디서? 아까 봤다니까. 여기서 아까 신호 걸려 있을 때 내 옆에 있었어. 하도 차에 유연하게 상호랑 떡볶이근 그려져 있어서 잠깐 봤어도 기억에 선한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사위가 자기 차에 가게 홍보한다고 돈 들여서 상호랑 그림이랑 그려서 다니거든요. 딸이 그래서 차에 탈 때마다 얼굴이 확 끈거린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이곳 충주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위가 충주에 왔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안 온다더니 결국은 왔나 싶대요. 하긴 그 맘이 저랑 다를 리가 없었죠. 자네 어딘가? 늘의 충주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가게요. 아,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일찍 나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아, 진짜 충주 가지 마세요. 괜히 고생만 하시니까. 뜻밖에도 사위는 가게를 알아더군요. 분명히 비자는 사위 차를 봤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위가 제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데 괜히 제가 이 얘기를 덧붙일 이유는 없지 싶었습니다. 지나 나나 서로 안타깝게 만한 사람이다 싶으니 더 우울적해지더라고요. 안 가, 몸도 안 좋고 설령 간다 한들 수진이가 있을 리도 없고. 네,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자가 어른말을 거들더군요. 사위는 뭐래요? 충 좋았대요. 아니, 가게래. 그래요, 내가 잘 못 봤나 보네. 잘못 본 게 아닐 거야. 사위라고 다를까? 아마 충 좋았는데 내가 걱정할까 봐 거짓말 하는 거겠지. 딱 하기는 언니나 사위나 어쩔 거예요? 터미널로 가요? 그래야지. 그래도 한번더 보고
자기가 봤다는 그 동네로 가줘. 미안해. 나 내려주고 자기는 사무실로 가. 괜히 한 소리 들으라. 한 소리는 무슨? 내가 대장인데 그런 걱정 말고 니나 신경 써요. 나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일지도 모르니 언니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전화하고. 미자가 날 내려주고 그 말을 하더니 차를 옮기기 더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딱히 수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충주까지 내려온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으니까요. 사위의 차가 한 빌라 주차장이 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었죠. 제 눈을 의심했지만 그건 분명히 사위의 차였다니다. 아무 연구도 없는 충주에서 사위의 차를 보자 먼저 반가움을 들었지만 곧 그 반가움을 의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주차장에 서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여기지만 사일자는 분명히 건물 주차장에 서 있었거든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사위가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 양 자연스럽게 주차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연스레 전 그 자리에 서서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나면 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래선 안 되지 싶었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와 큰 짐은 내가 나중에 용달로 보낼게. 당신 입을 거랑 용진 입을 것만 일단 내 차로 옮기자. 사위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뒤를 누군가가 따르고 있더군요. 3년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얼굴은 딸이었습니다. 딸의 품에 미자 말대로 아기가 있었답니다. 수진아, 비명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위와 딸이 저를 보고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답니다. 엄마,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실종 후 누구보다 딸을 찾아다닌 사위 딸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사, 수진아. 엄마, 다른 생각은 필요 없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빌라 3층에 딸이 그간 살아온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네는 왜 여기에 있고 넌 또 왜 이러고 있냐고? 니들 어떻게 된 거야? 머뭇거리던 사위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고백이었어요. 화도 나고 어이없고 그게 얘가 숨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놈을 잡았어야 했으니까요. 네, 제가 지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놈 잡겠다고 하다 보니 가게도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 계속 빚만 쌍이고요. 엄마, 저 사람 잘못 없어.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미안해. 딸을 만났다는 반가운 못지않게 두 사람이 벌인 기막힌 자작극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은 이른 시기에 과한 투자로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뜻하지 않은 암에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도 원래 가게는 남아있잖니? 거기서 열심히 해서 다시 늘리면 됐잖아. 그 가게도 넘어갔어. 엄마, 빚 대신 권리, 상호 다 넘겼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럴까 했는데 저 사람이 한사코 말리잖아. 저 사람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랬다더라고요. 큰 소리 뻥뻥 치며 딸을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못 가 그런 일이 나자 차마 면목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이 망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왜 네가 이렇게 숨어 있냐는 거다. 그것도 엄마인 나한테까지 죽은 사람 행사를 한 거냐고. 내가 너 때문에 요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이 나쁜 것. 미안해. 엄마. 근데 엄마한테 연락하면 보험사 사람들이 눈치칠 것 같아서 그럼 보험금도 못 받을 테고. 그럼 제기는 물 건너가는 거니까. 그때 아기가 잠에서 깨어오는 통에 더 이야기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딸이 청주에 내려와서 낳은 그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용진이었어요.
누구보다 큰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했던 손자가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출생 신고도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 어느 하나도 올바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행방불명 되면 죽은 사람이라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죽은 사람이 되면 보험금을 받는 거고. 응? 이 멍청한 거야. 그래서 네가 죽은 사람이 돼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다음은 다시 가게 차리고 재기하려고. 넌 남은 평생 죽은 사람으로 살고 아이는? 저 아이 출생신고는 했니? 아니, 어떻게? 단 한 번도 딸이 철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멍청한 거사, 애 생각은 왜 안 해? 저 애가 학교도 못 가고 태어난 적도 없는 사람처럼 살게 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미안해.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딸의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사준 집 보증금까지 다 뺐답니다. 이후 월세로 살고 있다더라고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 재기를 하려 했지만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답니다. 이미 대출을 여기저기서 땡겨 쓴 이유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문득 저랑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더라고요. 아빠가 남기신 보험금이 우리를 살렸다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이 결국 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더군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날 두 아이를 얼마나 혼냈는지 모릅니다. 당장 서울로 가자. 일단 니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보험은 당장 해지해. 보험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지. 너희들처럼 나쁜 짓을 쓰라는 건 아니니까. 설령 내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성공해서 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내가 용서 못해. 그랬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했을 거다. 결국 서울로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거쳐 일단 저희 집으로 정했답니다.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사위에게 적당한 돈을 건네고요. 사위는 그 돈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걔는 하지만 안정된 수입원이 있어야 새 가족 먹고 살 테니 그건 해주어야 했죠. 감사할 필요 없다. 거저 준 건 아니니까. 용진이는 내가 봐줄 테니 너희는 일을 해. 박서방은 가게를 나고 너도 일자리를 찾아. 그래서 매달 너희들이 버는 돈 절반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 일일에 내 통장으로 보내고 사정이 좀 나아지면 독립도 해라. 그래도 내가 준 돈은 다 갚아야 하는 거 명심하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잡아두고 싶었지만 사위 보기가 너무 딱하니 그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사위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분가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돈도 제가 대줬습니다. 당연히 그 돈도 다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덕 삽지업처럼 딸과 사위를 들벗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두 녀석들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할 겁니다. 두 아이가 보내온 돈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 매달 300씩 보내온 돈은 조만간 1억이 될 정도네요. 말은 안 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돈은 아이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두 놈이 정신을 다 차리고 나면 그때 줄 예정이지요. 그가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래선 안될 일이지만 용진이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모라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잘잘로 주셨나요? 사라진 딸 때문에 마음 졸였을 사연자분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되어 저도 마음을 졸이면서 사연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먼 길을 돌고 돌았지만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